뮤지컬 스타 홍광호가 뮤지컬의 본고장 영국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성공적인 데뷔 공연을 펼쳤습니다. 특유의 가창력과 몰입도 높은 감성 연기에 현지 관객들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런던에서 김태한 특파원이 전합니다. 뉴욕과 함께 뮤지컬의 본고장으로 불리는 런던 웨스트엔드 극장 갑니다. 이곳 프린스 에드워드 극장에서는 걸작 미스 사이공의 25주년 기념 공연에 막이 올랐습니다. 바로 이 무대에서 한국 배우가 인상적인 데뷔 공연을 펼쳐 국제적인 스타로의 도약을 예고했습니다.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웨스트엔드 오리지널 뮤지컬의 주연급으로 캐스팅된 홍광호가 혼신의 연기로 관객들의 찬사를 한 몸에 받은 겁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검증된 스타인 홍광호는 이날 오프닝 공연에서 특유의 가창력과 감성 연기로 캐릭터의 존재감을 한 차원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홍광호는 이번 공연에서 어린 시절 정원한 여주인공과 맺어지지 못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는 베트남 장교 투이 역을 맡았습니다. 이런 큰 무대에 설 수 있어서 영광이고 정말 대단한 분들이고 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존경하고 한 번쯤 뵙고 싶었던 카메론 맥킨토시와 이렇게 같이 작업할 수 있어서 거의 비슷해요. 사실 한국 뮤지컬 수준이 저는 전혀 낮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 훌륭한 수준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여기 온 이제 목적은 여기서 많이 배우고 한국 관객분들에게 좀 더 많은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좋은 공연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캣츠, 레미제라블, 오페라의 유령 등 웨스트엔드가 자랑하는 세계 4대 뮤지컬을 모두 탄생시킨 제작자도 찬사를 연발했습니다. Guangho is a revelation. No one has ever played the role of Tui as well as Guangho. He's truly, truly an amazing actor, singer and person. We love him. We never want to give him back to Korea. 초연 25주년을 맞아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이번 미스 사이공 공연은 웨스트엔드에서는 15년 만에 복귀 무대라는 점에서 공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 뮤지컬 스타의 활약상은 앞으로 1년간 웨스트엔드 무대에서 계속될 예정입니다. 런던에서 연합뉴스 김태환입니다.